오늘은 통가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숙성꿀지기 안승재입니다. 오늘은 한번 통가리를 해볼 건데요. 2월부터 해서 무모한 도전 시리즈 전성왕대 만들기 1탄부터 7탄까지 진행을 해서 며칠 전에 전성왕대에서 처녀왕이 태어나서 그리고 산란하는 모습까지 보여드렸었는데요. 그 벌통을 오늘은 나무 벌통으로 교체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나무통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나무 벌통을 준비하고 소독도 깨끗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토치 램프로 화염 방사를 해서 불 소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통을 지지지지지지 1차로 한번 소독했는데요. 다시 한번 소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자동급속이 먼저 설치를 해 볼게요. 1년 365일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서 자동급속기를 설치하겠습니다. 아, 지금 이거 빼면 물이 샥가닥 나올 건데요. 오, 물이 쭉 나오죠? 자, 아까운 물. 자,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 통을, 으차! 이 통을 이렇게 이제 올려놓고, 나무 벌통을 안에다 넣어놓겠습니다. 자, 요거 보면서 같이 옮겨보도록 할게요. 네. 화분떡은 거의 다 먹었네요. 자, 지난번에 서초로 증설을 하나 해줬었죠? 와우, 며칠이죠, 며칠? 거의 한 이틀 만에 집을 다졌네요, 깨끗하게. 와, 집을 깨끗하게 다졌습니다. 네. 여기는 벌써 꿀을 채우고, 오, 꿀도 채우고, 화분도 이렇게 채우고 있습니다. 꿀하고 화분을 같이 채우고요. 반대편에도 꿀하고 화분을 채웁니다. 와, 이 벌통 대단합니다. 네, 변성왕대. 맨 갓장에다 놓고요. 세 번째 장이 꿀장이었죠, 꿀장. 와우, 여기도 산란 봉판 만들었습니다. 야, 얘 왕 진짜 좋네요. 변성왕대 엄청 좋습니다. 그죠? 보이시죠? 네, 여기도 꿀 채웠고 여기 봉판 며칠 만에 이렇게. 그러니까 지난번에 산란이 있었군요. 산란이, 그죠? 네. 네, 여기도 보면 하얗게 지금 다 산란이 가 있습니다. 애벌레가 있어요. 애벌레 보이시나요? 애벌레. 얘를 소비 전환해서 안쪽에다 넣어놓을게요. 그리고 두 번째 판은 번데기 판이었었죠? 네, 역시 번데기. 네. 소비랑 소비 사이에 헛집 진 거 조금 제거를 해주고요. 여기도 화분을 완전히 잔뜩 채워놨습니다. 화분하고 꿀도 지금 한창 모으고 있고요. 꿀도 한창 모으고 있고. 자, 그리고 첫 번째 장입니다. 첫 번째 장. 우차! 네. 첫 번째 장. 이렇게 진한 거는 아마 작년 먹일 것 같고요. 또 안쪽에 이쪽에 약간 연한 거는 올해, 그죠? 올해 채운 꿀이 되겠죠? 벚꽃꿀, 매실꿀 이런 게 되겠죠. 아, 위쪽에도 꿀 엄청 많습니다. 와우, 이러다 얘도 잘하면은 아까시 꿀 같이 좀 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다가도 이제 금방 산란하겠는데요. 산란. 지금 이쪽은 노르스름하고 이쪽은 하얗죠. 그래서 여기도 소비 전환을 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소초강도 하나 더 증설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소초를 한 장 더 증설을 해 주도록 할게요. 격리판을 먼저 끼고 소초강을 넣고 마지막 격리판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벌은 좀 털어 주고요. 지난번에 제가 자동 사양기에 헛집 전 거 다 제거했다 그랬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일곱 개나 엄청나게 헛집 졌었죠. 그리고 와우, 이 보온판 옆에도 헛집을 이렇게 져놨습니다. 보온판 옆에도. 네. 으차, 요거 안쪽에 대놨던 것도 털어놔 주고요. 그리고 벌통에 있는 것도 털어서 짠, 짠. 그리고 화분떡 그대로 올려줄게요. 지금은 이제
뭐 보온 대포까지 이제는 안 해도 되겠죠? 요거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야, 저리 가라. 저리 가. 오늘 훈연을 안 하고 했더니 완전 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렇게 통갈이를 했습니다. 통갈이. 예, 스티로폼 벌통에서 나무 벌통으로 통갈이를 했죠. 그래서 여기 스티로폼 벌통은 구매상 9개 소비가 들어가는 거고 나무 벌통은 10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좀 넓으니까 이 나무 벌통을 이제 통갈이를 했고요. 그리고 그동안은 좀 보온이 필요해서 스티로폼 벌통을 썼는데 이제는 나무 벌통으로 이제 옮겨줬습니다. 와, 벌들 장난 아니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변성왕대도 일반 자연왕대나 또 이충한 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히려 이충한 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고르는데 자연왕대나 변성왕대는 벌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 생각에는 자연왕대가 제일 좋을 수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변성왕대도 자연왕대 못지않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변성왕대가 태어나고 변성왕대에서 처녀왕이 태어나고 그리고 또 산란도 이제 교미를 성공하고 산란을 가기 시작했는데 뭐 불과 한 이틀 만에 금방 집도 조서도 잘 하고요. 꿀도 엄청나게 잘 모아오고 그리고 산란도 잘 가고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밤꿀 정도나 뜰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계산까지는 못 올린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봉판이 3매잖아요? 3장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넣어준 소초광도 이미 소비로 만들어서 거기도 산란 준비 중에 있고 그러다 보면 벌써 이제 3매 산란이 가고 하면은 조금은 부족할지 몰라도 아카시쿨도 최소한 한 2매, 3매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 녀석도 한번 꿀을, 아카시 꿀을, 숙성 꿀을 얼마나 받는지도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실하죠? 원래 이 통이 작년에 겨울 나면서 어떻게 보면 양호했던 통인데 2월달 화분떡도 잘 먹고 하다가 갑작스럽게 그 내검하다가 여왕벌이 없어지고 산란이 안 간 걸 보고 나서 계속 여러 차례 변성한데 짓기 시도하다가 또 실패하고 우여곡절 끝에 7탄 만에 산란하는 게 성공했었는데 오늘이 이제 8탄째죠? 통갈이 8탄째 그리고 앞으로 이 벌통 계속 잘 지켜보고 아까식 꿀을 또 얼마나 따는가 얼마나 뜰 수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특히 허니맨님 특히 달리는 허니맨님 궁금하시죠? 허니맨님 덕분에 이거 합봉하지 않고 다른 분들은 다 이거 그냥 약군이니까 왕 없으니까 합봉해라 그랬는데 허니맨님의 좋은 덕분에 제가 계속해서 오기를 가지고 변성왕대를 시도해서 성공을 하고 산란도 쫙쫙 잘 가고 있습니다. 네. 꿀 따면 허니맨님 덕분 인 것 같네요. 아무튼 끝까지 잘 지켜봐 주시고 시청자 여러분도 숙성꿀찌기의 안승재 숙성꿀 채널 계속적으로 많이 시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어우, 벌들 소리가 장난 아니죠? 네, 저는 화면에 보질 못하니까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지만 소리만은 엄청나게 윙윙 거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에 또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라서 벌들이 더 잘 자랐나 보네요. 지난번에는 부활절 기념으로 처녀왕이 출방을 했던 그런 또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는 부처님 오신 날 또 벌들이 아주 잘 자라고 또 통갈해 주니까 너무 좋습니다.